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지위반 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나 혹은 피보험자께서 고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무조건 강제 해지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준 게 아닙니다. 제가 적어놓은 이 3번에, 1, 2, 3번에 해당이 되면은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고지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강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겠죠? 네. 자, 이번은 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하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기서 2번에서 팩트는 뭐냐면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보험회사, 제가 가입했을 때 2년이 지나면은 보험회사가 강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가입해서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 했으면 2년 뒤에 보험금 청구를 했으면 보험금 지급은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당시 고지 위반 예전에 했었잖아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안 하고 2년 지나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험 약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최초 계약 체결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가 안다 할지라도 계약 체결 후에 3년이 무조건 지나면 강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 청구 안 하고 2년이 지났거나 최초 계약 체결 후 3년 지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에다가 강제 해지를 할 수 없는데 보험금은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도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을 해주게끔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관의 6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4, 5번은 거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6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에 용종이 있는데 이걸 제가 숨기고 1년 후에 이게 암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했으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런데 위에 용종을 숨겼는데 1년 후에 대장암이 걸렸네요. 그러면 위랑 대장이랑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지급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지급을 해주겠지만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2년이 안 지났으니까 강제 해지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보험 청구가 사건이 없으면은 솔직히 2년만 지나면은 해지를 안 하고요. 그리고 보험 청구 짜잘하게 했는데 안 걸렸어요. 무사히. 그런데 2년 반이나 아니면은 36개월 전에 뭐 35개월 때 걸렸어요. 그러면은 강제 해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 지급이랑 틀리게 강제 해지 당하냐 안 당하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관에 있는 걸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험 지급은 보험금 청구에 고지 위반했던 그 질병이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던 그 부분과 인과관계, 연관성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해주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게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